고마워 매번. 저거 너네 회사 차 아니야? 오늘 인간형 로봇 실전 테스트가 있거든. 아침에 TV에서 봤어. 우리 학교에서 하는구나, 테스트. 너도 개발에 참여하고 뭐 그런 거야? 뭐 조금. 야, 대단한데. 하긴 넌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 들었으니까. 그때는 민우랑 셋이서 잘 놀았었는데. 안나야, 여기서 뭐해? 전화도 안 받고. 시스템 초기화해야 하니까 어서 와. 곧 방송 시작이다. 안나 아버지? 그리고 저 빨간 옷은 TV에서 자주 나오는 김창남 박사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구나. 뭔가 멋진데? 야! 너는 찰나 개기들아! 한정 빽 믿고 까지냐? 이 새끼야! 한정 졸라 졌었어 이제! 꼬라! 오늘 진짜 졸라 열받네! 야, 저거 너네 오빠 아니야? 어? 저 바보. 야, 이호수! 그냥 가는 거야? 안 말려! 몰라! 짜증나! 아무튼 오늘처럼 안나가 끼어드는 날에는 두 배로 맞는 거다! 알았냐? 에이, 이제 좀 스트레스가 풀리네! 이게 뭐야... 난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아버지처럼 말이야. 신발 새끼, 빨리 들어와서 앉으라고. 얼굴 가리고. 미안해. 담태이가 눈치채면 뒤진다는. 죽을 용기 따위 없어. 사실은 내일은 돈가스 꼭 싸와라. 민우 것까지 3인분 무조건 싸와. 안 싸우면 이번엔 진짜 유진이 앞에서 팬티 벗긴다. 꾸역꾸역 숨 쉬는 것만으로도 벅찬 걸. 아, 안 돼. 어떡하지? 할머니가 돈가스 만드실 줄 아시나? 아, 그보다 돈가스 살 돈이 없구나. 어떡하지? 자, 조용! 창남전자 인간형 로봇 실전 테스트를 우리 반에서 6개월 동안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방송국에서도 자주 올 거니까 행동들 똑바로 해! 뭐? 우리 반? 아, 오늘 아침에 TV에서 봤어. 그럼 우리 이제 TV 나가는 거야? 재밌겠다! TV 예고로 보셨듯이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생활할 예정이니까 보통 친구 대하듯 대해주십시오. 아, 굳이 이 반으로 선택한 건 로봇 개발에 같이 참여한 이안나 양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진짜? 천재라잖아, 천재. 하긴, 지 성격이 로봇 같으니까 로봇 같은 거나 만들고 있는 거겠지. 야, 듣겠다. 5초 전입니다. 바로 시작해주세요. 자, 그럼 창남전자 두 번째 프로젝트 인간형 로봇 시보레를 공개합니다. 아, 돈가스 어떡하지? 아, 돈가스. 자, 들어와라. 아, 우와, 뭐야? 저게 로봇이야? 어떻게 말도 안 돼! 대박! 이쁜데? 응? 요즘 과학기술이 참... 자, 자기소개해야지. 안녕하십니까? 시보레라고 합니다. 자연스러워! 진짜 자연스럽다! 완전 자연스러워! 자연스럽잖아! 에, 그럼 옆에 빈자리가... 세계 최초 로봇 짝을 맞이한 걸 축하드립니다. 짝이 되셨으니까 평소에 잘 좀 지켜봐 주세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본체에 적힌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그보다 왜 내가... 잘 부탁해. 어?